끝까지 운하로 가서 운하로 가서 그다음 이렇게 해서 이게 방아거든요. 방아의 육기를 따라서 이렇게 해서 대형이 바로 강강과 장안이 됩니다. 장안 한 번. 그러니까 남도로 갈 경우에는 순수하게 육도로만 달려가는 걸 처음. 길이 되는데 옛날 남도로 왔을 때는 육로만 가는 게 아니라 수로를 많이 이용했습니다. 아 이거 이게 그 당시에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마음의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신라 사람들의 중국 여행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실제로는 신라 사람들의 당나라 여행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말씀을 드려야만 다음이 이어지는 내용이 아마 순조롭게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 여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은 특혜를 받은 계층이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아주 어떤 악역을 맡은 계층이라고 할까요? 그런 계층이 네 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제가 지금 여기서 소개하려고 하는 견당사라고 하는 부류입니다. 견당사라고 하는 것은 신라에서 당나라에 보낸 사절단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사용한 용어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부류는 저는 부급성이라고 하는 부류를 그 당시에 여행을 할 수 있었던 중국 여행을 할 수 있었던 또한 부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급성이라고 하는 말은 뭐 익히 들어보셨을 건데 우리나라 성녀로서 중국에 가서 공부한다든지 아니면 인도 가서 공부하고 돌아온 성녀를 통칭해서 부급성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 다음은 유학생을 들 수가 있습니다. 부급성 말고 유학생. 부급성은 불교를 공부하러 갔다면 유학생은 보통 우리 도당 유학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유학생은 가서 국자감에 들어가서 이른바 유교를 공부하고 돌아온 학생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부류를 들려면 말할 것도 없이 상인입니다. 후세 이후에는 많은 상인들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 중국을 들락날락 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 장보고라고 하는 사람을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중국을 가는데 어떻게 입국을 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여행을 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우선 우리가 입국신고서를 적습니다. 입국신고서를 가지고서 중국에 들어가는데 그 당시 입국신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과 똑같이 뭘 가지고 있느냐?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왜 왔느냐? 목적이 뭐냐? 그리고 또 어디로 여행할 거냐? 신라 사람이 만약에 당나라에 도착을 하면 가장 가까운 관청에다가 찾아가서 입국신고서를 내고 입국 허락이 떨어질 때까지 그곳에 정착을 해서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또 필요한 게 요즘은 요즘 중국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초창기 중국 여행을 할 때나 사실 이거와 비슷한 여행 증명서 중국 내에서 여행 증명서도 사실은 발급을 받았습니다. 외국인이 들어가지 말아야 되고 금지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여행 증명서를 발급을 했는데 당나라 때는 그것을 공음 혹은 과소라고 부릅니다. 공음이나 과소 같은 것을 발급해 가지고 갈 때마다 관리가 신문을 하면 그것을 제시해서 어느 목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진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출입국 관리입니다. 오늘날 우리 출입국 관리가 아주 엄격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과연 그러면 출입국 관리가 엄하지 않았을까? 엄했습니다. 굉장히 엄했습니다. 우리가 배 타고 그냥 중국으로 휜 가면은 뭐 그만인 것 같습니다만 나갈 때 이처럼 출국 심사를 엄격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어느 길로 왔다 갔다 했을까? 어느 길로 왔다 갔다 했을까? 이 북쪽으로 경주가 여기라면은 경주를 중심으로 해서 이 북쪽을 통해서 장안으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해서 저는 그것을 북로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 다음 이 경주에서 남쪽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중국의 장안을 가는 길을 저는 남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어쨌든 이런 길을 통해서 신라 여행객들이 중국을 여행했을 것으로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여행을 통해서 과연 그러면 무엇을 얻었는가
무엇을 얻었는가 하는 생각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그리고 많은 물질적인 부담을 하고 많은 고생을 하면서 과연 그 사람들은 중국을 여행하고 돌아와서 뭘 얻었을까? 뭔가 얻은 게 있기 때문에 갔겠죠. 그래서는 여행은 그 당시 여행은 즐거운 여행이 아니라 즐거운 관광이 아니라 그는 고행이었다 이런 표현을 쓴 적도 있습니다만 저는 우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큰 게 중국의 신문부를 수용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신라 사람들의 중국 여행을 통해서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발달한 문화 특히 이제 아주 완숙기에 접어들었던 각 나라의 문화를 우리가 수용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여행, 각 나라를 여행했던 사람들의 활동, 그 공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진등황제의 이 당나라 제도로 바꾸는 계기가 된 게 바로 김춘추가 당나라에 가서 둘러보고 온 다음에 자기의 경훈한 말을 신라에 시행한 게 바로 진등황제의 정치개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것들, 그 외에도 많죠. 최치원이 시무식주를 올려가지고 신라 사회를 개혁하려고 한다. 그것도 최치원이 중국을 여행하고 거기서 보고 느꼈던 것을 기반으로 해서 신라 사회, 꽉 막힌 골품제에 얽매여 있는 신라 사회를 바꿔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시무식주를 올렸을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당나라를 갔다 오고 나서 당나라 여행을 하고 나서 이런 당나라 제도를 우리 사회에 적용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걸 통해서 많은 신문물이 신라로 들어오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런 신문물을 수용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관을 신라 사람들의 세계관이 바뀌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세계라고 하면 중국, 일본, 인도 요게 전부 다 세계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중국에 가보니까 저기 저 심지어는 동유럽이나 남유럽 사람까지 사신을 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또 뭐가 나느냐 또 뭐 뭘 먹느냐 뭘 입느냐 무슨 말을 하느냐 이렇게 이제 서로 교류를 한다라는 겁니다. 사신들은 이런 교류를 하고 또 성녀들과 궁업성들은 각지를 돌아다닙니다.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여러 각지의 사람들, 세계의 여러 사람들을 만납니다. 유학생들도 이제 정보를 얻고 그걸 통해서 결국은 신라문화 스스로를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외국에 가서 여행을 통해서 얻었던 그 정보를 신라에 전파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도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뭐 얻은 것이 있으면 사실 밝은 빛이 있으면 어두운 그림자가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런 게 아니고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 이건 좀 이런 거다. 좀 우리가 얻은 게 아니라 이런 거다. 그런 생각에서 제가 소개를 하는 겁니다. 신라인으로서의 자주성이 점차 약해지는 결과를 가져간다. 그 당시 사람은 모릅니다. 지금 우리 입장에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특히나 여기서 조공책봉제도를 통해서 우리는 중국의 어떤 중국 중심의 세계 질서에 철저하게 순응을 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 한민족이 살아남을 수 있는 하나의 길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철저하게 순응을 합니다. 그걸 통해서 스스로를 잃어버리는 그런 손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자주성 약화라고 하는 게 이런 것 중에 오늘날 보면 좀 아쉽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식이 결국은 저는 나중에 고려시대에 오면 소중화라고 하는 의식으로 나타납니다. 소중화 의식이 나타나고 그리고 또 맹목적인 종화사상으로 나타나고 또 나아가서 사대주의로 나타나고 이러한 조선시대의 사대주의다 아니면 조나사상이나 소중화의식이나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결국은 신라 사람들이 중국 여행 그 결과로 해서 거기에서부터 씨앗이 뿌려져가지고 이런 의식으로서 이어지지 않는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